즐거운 게임과 풍성한 소식을 전해주는 게임쇼 즐거운 세상. 이번 주에는 게임계 다양한 이슈부터 현장 뉴스까지, 그리고 블러드 아니마, 피파 11 등 다양한 화제작들과 게임 전문가 백정우가 게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백정우의 뷰에서는 해외에서 선전하는 국내 게임,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프리플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쇼 즐거운 세상입니다. 이 10월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풍성한 가을답게 아주 다양한 이슈가 게임계에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웹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크 게임, 스마트폰용 게임 등 올해는 게임의 장르뿐 아니라 네. 그 플랫폼이 다양하다는 게 가장 큰 이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용 게임은요. 기존 모바일 게임에 비해서 그래픽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고요. 네. 또 장르도 다양해서 아주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는 다양한 신작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발리언트가 오늘부터 마지막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발리언트는 액션과 어드벤처를 기본으로 사냥, 유저 간 전투가 펼쳐지는 퓨전 판타지 온라인 게임인데요. 특히 국내 최고의 무술 감독 정두홍 감독이 힘을 합쳐 기존 게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액션 스타일을 완성.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액션 달리기 게임 테일즈 러너는 새로운 게임 배경인 업다운 블럭 맵을 선보였습니다. 블럭 맵은 테일즈 러너 인기 맵 중 하나로 점프, 대쉬, 타이밍 등의 액션적 요소가 돋보이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업다운 블록 맵은 초보 유저들의 난이도에 맞게 대쉬, 점프, 타이밍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된 블록과 다양한 패턴이 특징입니다. 미 온라인은 여섯 번째 대형 업데이트인 시즌 6 제국의 비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근접형 전투 캐릭터 레이지 파이터가 첫 공개되는 한편 신규 사냥터와 특별 임무도 대거 업데이트됐습니다. 특히 새로 추가된 레이지 파이터는 유저 간 대결에 특화된 다양한 기술과 강력한 체력을 내세운 근접형 캐릭터라고 하네요. 특히 이번 미 온라인의 업데이트는 올 최대 규모의 업데이트라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숨겨놨던 새로운 게임성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본격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 판타지아도 대규모 업데이트에 돌입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정령 시스템으로 사랑을 받아온 그랜드 판타지아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 가지 게임 요소를 강화했는데요. 그동안 없었던 일일 임무 추가와 함께 던전에 추가된 신규 업적으로 새로운 즐길 요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라나도 에스파다도 신규 지역 바이런섬 업데이트로 또 한 번 유저 몰이에 나섭니다. 악마의 섬 바이런은 바이런 홍보도시와 붉은 노을의 숲, 까마귀 숲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격 계열의 신규 영입 캐릭터 레이븐, 그리고 다채로운 미션들이 추가돼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는군요. 아르고는 특별한 게임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신규 인스턴스 던전, 코티크루스를 추가했습니다. 코티크루스는 45레벨 이상 유저에 한해 개인 또는 다른 유저와 함께 파티를 맺고 나이힐 빛의 사막 지역에 위치한 광산 개폐장치 보조 캐릭터에게 신청하면 즉시 입장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일반 사냥터나 던전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강력한 몬스터들이 대거 출현해 게임의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가을맞이 업데이트는 기존 유저들에게 새로운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개발사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은 더욱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겠죠. 다음은 현장 소식입니다. 국내 정상급 e스포츠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2010 천안 e스포츠 문화축제가 지난 8일부터 4일간 열렸습니다. 전 세대가 즐기는 생활 공감형 e스포츠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2001년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천안 e스포츠 문화축제는요. e스포츠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기 시작하던 2001년에 전국 사이버 체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는 문화관광국의 전국 e스포츠 대전을 우리가 치렀고요. 2009년에는
전 세계 20개국에 한 3,000명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이제 게임을 가지고 시민이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e스포츠 문화축제로 만들어진 10주년 되는 명실공히 e스포츠의 지방의 종주 지역인 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e스포츠 대회가 특정 게이머 중심의 대회였다면 올해는 전국의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 장이 마련됐습니다. e스포츠 천안리그와 전국 오픈리그로 구성된 e스포츠 대회에는 총 274개 팀, 506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e스포츠 천안리그의 경우 스쿨리그, 실버리그, 가족리그 등 계층과 세대구분 없는 경쟁의 장이 마련돼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여기 아이하고 오니까 할 때 아이들 할 때 말리기만 했는데 같이 했으니까 재밌고 사실 와서 처음 재밌고 좋아요. 처음 왔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전시 규모가 되게 큰 것 같고요.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번 행사장에서는 추억의 오락실, 팬아트 전시 및 체험 등으로 구성된 소통관과 3D 입체 영상관, 4D 무비라이더를 만나볼 수 있는 미래관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게임 영상제 개최와 각종 게임 콘텐츠 전시 및 온라인 게임 체험, 무대 이벤트 등 부대 행사도 마련돼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이미 이제 젊은이들에게 문화 아이콘이 돼 있는 이 문화를 가정의 문화 아이콘으로 바꿔주는 계기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이 축제를 잘 준비하면서 이제는 특별전이나 역사를 잘 정리해서 게임 박물관을 만들어보고 또 국제 게임 대전까지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스포츠를 알리는 정도, 그 다음에 시민문화축제, 더 나아가서는 경쟁력으로 산업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전 세대 공감형 문화축제로 e스포츠의 신여가문화 조성을 꾀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e스포츠 문화 행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천안 e스포츠 문화축제는 2001년에 천안 전국 사이버체전으로 시작해서 국내 게임 산업은 물론이고요. e스포츠의 발전에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게임계의 뜻깊은 행사가 꾸준히 마련돼서요. 네. 건전한 게임 문화가 정착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열기를 그대로 즐겨라. 온라인 야구 게임 빅뱅.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2010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국내 대표 야구 게임들이 앞다퉈 대대적인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진행해 온라인 야구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우선 마구마구가 지난 13일 한국 시리즈를 대비한 올해 최고의 업데이트인 2010 선수 카드를 추가했다. 이번 선수 카드는 국내 온라인 야구 게임 중 가장 먼저 2010 정규 시즌의 성적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사실. 특히 올 시즌 최고의 기록을 세운 이대호, 류현진, 조인성 등 다양한 선수들의 최신 카드 추가로 더욱 흥미진진한 게임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11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올해 최고의 활약을 보인 추신수 선수 등 메이저리그 선수 카드 추가와 용병 시스템 업데이트를 밝혀 화제다. 기존의 세트백 효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하는 선수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용병 시스템을 통하면 기존 보유팀의 능력치를 유지한 채 취약한 부분의 전력 보강이 가능해져 게임의 전략적인 운영과 재미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리얼 야구 게임 와인드 업은 포스트 시즌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와인드 업은 포스트 시즌의 출전 하라를 통해 유저들이 포스트 시즌 형식과 유사한 대전을 즐길 수 있게 하고
각 경기마다 미션을 달성하면 푸짐한 보상 아이템을 제공한다. 게임에서 주어지는 미션은 8개 구단을 상대로 2승, 3승, 4승, 5승을 차례대로 달성하면 오케이. 참여할 구단 및 대전할 구단 선택은 2010년 포스트 시즌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단이 가능하다. 또 1승의 행운을 잡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벤트에서는 하루 동안 1승만 달성해도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전 채널을 통해 매일 1승을 달성할 때마다 전폭적 구단 지원, 파격적 구단 지원, 스카우트 등 포스트 시즌에 다양한 재미가 준비되어 있다. 국내 최초 프로야구단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는 상위 포스트 선수 카드를 추가했다. 지난 5월 8성 선수 카드를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9성 및 10성 선수 카드와 희귀 선수 카드를 만날 수 있다. 또 10월 연습 경기 팀을 추가하고 순위표에서 득실차를 표시해 순위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임성이 개선됐다. 아울러 유저들이 자신의 팀 전략과 선수 구성을 원활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10월 연습 경기 팀을 총 11개 추가. 기존 게임 진행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았던 선수 이름을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외에도 프로야구 매니저는 현재 최고 랭크인 올스타 랭크보다 상위 랭크를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슬러건은 유저가 진행한 경기 승리 횟수를 누적해 포스트 시즌에 참여,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2010 슬러거 포스트 시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승수 3개를 누적하면 플레이오프로, 다시 3개를 누적하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다. 현실만큼이나 뜨겁고 치열한 야구 게임의 경쟁에서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프리우스가 보다 강력해져 돌아왔다. 블러드 아니마. 지난 2008년 첫 공개와 함께 동시 접속자 수 7만 명을 기록했던 프리우스 온라인이 블러드 아니마로 새로운 출격에 나섰다. 기존의 프리우스와 블러드 아니마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유저 간 전투 시스템이다. 25레벨부터 무제한 PK가 가능해지며 PK 횟수에 따라 악행 수치가 올라가고 현상금이 붙는 현상금 시스템은 색다른 재미를 주는데, 인정 사정 없이 PK를 시도할수록 사망 시에 아이템이 떨어지는 등 긴장감 넘치는 게임 진행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또 프리우스의 동반자 아니마가 자체 레벨과 경험치, 아이템을 보유함에 따라 전투 역할의 비중이 강해졌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대규모 공성전 등에서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차별화된 전투를 위해 공격 기술 시스템도 스킬트리 형태로 변경돼 보다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와 개성 있는 캐릭터의 육성의 재미가 높아졌다. 게다가 특색 있는 신규 캐릭터 무영기사도 등장. 여성 캐릭터인 무영기사는 아름답고 강인한 외모에 상대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바꿔 사용하는 특수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프리우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대폭 개선한 블러드 아니마. 과연 블러드 아니마의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 축구 열기에 불을 지핀다. 피파 11.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 여자 월드컵 3위. 18세 이하 여자 월드컵 우승까지. 2010년의 한국은 어느 해보다 축구의 열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게임으로 이어갈 첫 주자로 찾아온 FIFA 11. 올해도 어김없이 사실적인 축구 게임이란 FIFA 시리즈의 이미지를 이어가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게임은 경기장 묘사와 유니폼의 질감 표현 등 그래픽에 있어서는 경쟁 상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수준이란 평가다. 굳이 흠을 잡자면 이번에도 미흡한 선수 모델링?
하지만 피파 11은 다르다는 말씀. 특히 선수들의 얼굴 모델링은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유명 선수들의 경우에는 3D 스캐닝을 통해 선수들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어 기존보다 좀 더 사실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동양 선수들의 얼굴은 부모도 못 알아볼 수준이라고나 할까? 경기 중 펼쳐지는 선수들의 다양한 동작도 게임의 사실성을 더해주며 피파 시리즈 최초로 직접 골키퍼 조작도 가능해졌다. 때문에 뛰어난 그래픽이 다양한 동작과 어우러지다 보니 시각적인 현장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평가. 또 유저들의 조작에 의해 보다 치열해진 선수들의 몸싸움은 공격과 수비 전술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게다가 사실적인 선수들의 외형이나 동작들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고 정확한 패스로 이질감을 줬던 패스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프로패싱 시스템이라고 명명한 이번 피파 11의 패스 시스템은 패스를 하는 선수의 자세와 힘, 능력치에 따라 패스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진다.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을 떠나 팀원 전체의 전술적인 움직임 역시 전작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선수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경향은 줄고 전술 설정에 따라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면이 강해졌다. 덕분에 여러 방향으로 공간 침투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장면 연출도 가능하다. 사실 축구의 자존심을 걸고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피파 11. 과연 3G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올해도 역시 스포츠 게임 열풍은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네, 그렇죠. 이 요즘 스포츠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 스포츠 게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롭게 찾아온 블러드 아니마도 눈길을 끌고 있거든요. 이 전투 요소가 강화된 블러드 아니마가 프리우스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들은 끊임없이 날개를 꿈꿔왔다. 하지만 새가 아닌 그렇다고 비행기도 아닌 인간이 결코 하늘을 날 수는 없는 법. 결국 이런 간절한 염원을 해결해 줄 열쇠는 게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니 21세기 게임계 또 하나의 트렌드 플라잉 시스템으로 세계를 날아오르다. 꿈이 현실로 펼쳐지는 미지의 공간 프리프의 세계 속으로 출발! 네, 오늘은 이제 위풍당당 글로벌 베스트 5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의 게임은 프리프라는 이제 이 MMORPG 게임입니다. 이제 그 해외에 진출한 게임들이 사실 그 초반에는 어떤 동남아나 이제 이런 위주로 좀 나갔다면요. 최근에는 뭐 북미나 유럽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프리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한때는 그 독일에서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게임이었을 만큼 독일 지역,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 2004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현재는 거의 한 16개국 정도 그 서비스 중입니다. 뭐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뭐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뭐 할 것 없이요. 그 어쨌든 뭐 굉장히 그 많은 지역에서 그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세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 3천만 명 이상의 게이머가 예,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게임 캐릭터를 한번 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최신 게임은 아니니까요. 좀 오래된 게임일까요?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사실 이렇게 아주 다양하지 못합니다. 몇 가지 정해진 패턴에서만 예, 캐릭터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재밌는 게, 그, 직업을 보통 이제 MMORPG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직업을 골라가는 게임도 있고요. 물론 안 그런 게임도 있지만요. 이 프리프 역시 모두가 동일하게 이 방랑자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방랑자라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1차 전직, 뭐 2차 전직,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3차 전직까지 아주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가지고요. 본인이 굉장히 그, 맞는 또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 참, 사실은 저는 이 게임 하면 딱 일단은 생각나는 게,
그 플라잉 시스템이죠. 아주 대표적인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플라잉 시스템이 지금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뭐 아니 웬만한 MMORPG 뭐 날 것 없는 게임 없냐 뭐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프리프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뭔가 이 날 것을 MMORPG에 도입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었던 그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그 큰 이슈가 됐었던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프리프의 장점인 이 비행체를 이용해서요. 또 다양한 이벤트도 이루어지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주 한 번씩 그 유저들이 모여서요. 그 이제 신나는 공중 레이스를 또 펼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또 어떤 게임의 잔재미로 좀 유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픽을 딱 살펴보면요. 벌써 굉장히, 아, 이거 뭐 한편의 동화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어떤 캐릭터 역시 아기자기하고요. 배경, 어떤 뭐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동화스럽습니다. 근데 과연 이 게임이 어떻게 뭐 유럽이나 북미에서 이렇게 좀 그 성공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동안 그 이제 그쪽 분들은 굉장히 이제 하드코어한 그 MMORPG를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의외로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일본 애니메이션풍이라고 할까요? 이런 또 그 색다른 그래픽에 좀 매료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예, 뭐 이렇게 좀 어떤 게임이 조금 쉽게 그 접근되고 이렇게 그래픽이 아무래도 귀엽다 보니까 사실 해외 데이터를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그 여성 유저가 굉장히 많답니다. 사실 MMORPG에 그 여성 유저가 많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 말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성 유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성이 높고 또한 좀 쉬운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프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유저들이 하기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뭐 가이드도 좀 충실하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그 MMORPG에 익숙치 않은 어떤 해외 게이머들에게도 좀 쉽게 받아들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이 프리프의 그 파티 시스템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를 초반에는 이 극단 시스템이라는데 단막 극단이라는 이 그러니까 파티 자체도 어떤 레벨링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단막 극단에서 시작해서 뭐 그 점점 레벨링해서 이 파티 자체가 어떤 그 순회 극단으로 굉장히 커지면서 기능도 이렇게 추가되는 그러니까 파티 자체가 그 캐릭터와 함께 성장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그 해외 유저들이 그 어떤 파티 플레이보다 싱글 플레이를 그 선호하긴 하지만요. 또 이러한 재미있는 파티 시스템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파티 플레이의 재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색적인 비행체를 활용. 박진감 넘치는 공중전으로 해외 게임계 정복에 나선 프리프. 오늘 백정호가 바라본 프리프의 백뷰는 무엇일까? 네, 오늘은 프리프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이 프리프는 플라잉 시스템이나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아주 귀여운 그래픽과 또 쉽게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을 가지고 그 여성 유저들까지 그 끌어들이는 듯 매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리프의 그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백뷰에서는 해외에서 선전하는 국내 온라인 게임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프리프를 만나봤는데요. 이 게임은 유독 국내보다는 이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2004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태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각국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또 올해는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아주 뜨겁게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게임들의 꾸준한 해외 진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 뿌듯해지는데요. 더 많은 우리 게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게임쇼 즐거운 세상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